악연일까요? 악연이면은 벌써 떨어졌을 거고. 악연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그냥 친구? 아니, 친구로 남아야 되는 사이가 확률이 높다. 이번 질문은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걸 그냥 수없이 반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주변에서 핸커플씨는 꼭 있을 거예요. 쟤네는 또 헤어졌네, 또 그거 만나겠지, 또 만나고 이런 커플들은 도대체 이게 어떤 인연인지 진짜로 습관이죠, 습관. 습관. 뭐 정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. 네. 근데 진짜로 인연이라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진 않는 것 같아요. 헤어진 지 오래되더라도 어떻게든 만나게 되고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계속 헤어짐하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 습관. 그 습관. 네. 아, 짧은 계속 만났다 해서 만났다 해서 이번에는 운명은 아닌 거네요, 선생님? 그렇죠. 그냥 싸웠다가 하회하고 싸웠다가 하회하고 그냥 그런 거죠. 아, 그게 뭐 인연, 뭐 악연일까요? 악연이면은 벌써 떨어졌을 거고. 악연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친구? 아니, 친구로 남아야 되는 사이가 확률이 높다. 죽을 때까지 싸웠다가 하회했다가.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진짜 인연이라면은 헤어진 그 기간이 좀 길더라도 다시 만나야 되는 어떻게든 마주치기라도 마주치겠죠. 헤어진 기간이 아무리 길고 다시는 정말 안 볼 것 같 탔는데도 만나게 된다는. 정말 오랜만에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어제 뵙는 사람처럼. 아, 그런 사람이 운명일 거다. 선생님 이렇게 전사를 보시다 보면은 좀 진짜로 이렇게 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던가요? 요즘에는 현실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으면 바로. 아, 바로. 딱 알아서. 아, 바로 알아서. 그러면은 이게 남자 여자 분들을 봤을 때 수뇌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. 한 사람 한 여자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여자 한 남자 바라보시는 거예요? 보통 조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분들은 한 분한테 그렇게 많이 아니라고 인연이 아니야 해도 못 벗어나. 아,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. 네, 그런 그치? 거는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은 그러면 오히려 전 수뇌부 같은 사람들이 되게 인연을 빨리 만나서 결혼 빨리 할 줄 알아요. 상처도 그만큼 많이 있죠. 그렇네요. 자신이 아닌 걸 알아도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. 아, 그렇기 때문에. 그런 분들은 제가 아니에요. 또 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해도 길을 막고 계세요. 무서우니까 그냥 그 사람만 보고 싶은 거지. 불안하고. 어쩌면 끊길 인연들은 다 끊기게 되는 거죠. 네.